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영웅들. 막막한 현실 속에 지치는 순간에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저희 기술과 군 전문가의 실질적인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기술이 합쳐진다면 어렵지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음을 가졌고 결국에는 몇 번의 실패 끝에 도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하고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보답하는 혁신적인 진료 솔루션이 등장했다. 팬데믹 공포 속 새로운 빛이 되다. 다목적 음압 진료실 개발 기업 김종환 대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병원. 이곳에 민군이 힘을 합쳐 완성한 특별한 진료실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면 될지 난감하던 그때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랑 같이 한번 가실까요? 프로젝트 공동 개발 기획자 수도병원의 홍찬기 상사.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간 곳에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컨테이너의 모습. 외관만 봐선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이거 보기에는 일반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이게 특별한 진료실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게 그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진료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진료실의 정체를 파헤치고자 내부로 진입. 각종 장치와 함께 근무 중인 직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 순간 어딘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 제작진. 자, 밖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오신 곳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진료실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다들 방호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기본 목적은 방사선 비상진료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지만 이게 평상시에는 이 병원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선별진료소든 아니면 이제 검사실이든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해가지고 그 의료진이 있는 공간은 양압,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있는 공간은 음압으로 구성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문의하신 것처럼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안 입어도 안전하게 진료를 보시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분리 모드가 적용되어 양압과 음압 구역으로 나뉜 진료실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환자 퇴실 후 자외선으로 소독까지 실행되는 완벽한 비접촉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더욱 특별한 진료 시스템이 완성된다는데 선별진료소로 쓰던 이 공간을 저희가 방사선 비상진료용으로 바꿀 때 이 스위치를 한 번만 딱 돌리면 이 음압실과 양압실이 한 번에 다 음압실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딱 10초 만에. 딱 10초 만에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양압이었던 이곳이 지금 음압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10초도 안 돼서 지금 음압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방사선 비상진료 때 환자들을 처치하고 닦아낼 때 쓸 수 있는 그 공간으로 10초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른 지 단 10초 만에 전체 음압 구역으로 전환. 변신 로봇처럼 자유롭게 전환과 사용이 가능해 어디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씀. PD님, 뭐 특별한 거 발견하신 거 있나요? 여기 실내기가 안 보이는데 냉난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 저희는 이제 실내기와 실외기가 동시에 합쳐져서 냉난방과 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어떻게 실내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냉난방에서 환기까지 가능하다는 건지? 일반적으로 냉난방을 위해서는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실내기도 없고 실외기도 없죠. 바로 실내기, 실외기가 일체화돼 있고 이게 실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위에 실외기의 바람을 이용해서 실내의 양압과 음악을 음압을 동시에 구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체형 냉난방 기술은 규제된 병실 구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음압 구현,
냉난방, 환기의 일체화가 이루어졌다. 간단한 설치와 쉬운 공간 전환으로 급박한 재난 속 빠른 대응을 이뤄낸 혁신적인 시스템. 특히 민과 군이 하나의 뜻을 바라며 개발하였기에 더욱 뜻깊다고. 내부 시설과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던 중에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녹록치 않았지만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여 이뤄낸 눈부신 기적.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기술 성장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네, 앞으로 저희의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 이동형뿐만 아니라 병실에서도 손쉽게 음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박고의 노력과 실험 끝에 획득한 인증은 이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보완해서 다양한 전시사항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환경이 보다 개선되도록 개발한 다목적 음압 진료실.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